세월 후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선수 들기 작업이 2주 연기된 가운데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지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는 특조위의 인양작업 바지선 접근을 막기 위해 위험천만한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탄 낚싯배가 중국 상하이 샐비지 인양작업 바지선에 접근합니다. 특조위의 실지조사를 거부한 업체와 정부 측은 낚싯배를 향해 크레인까지 내리며 위협합니다. 바지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아찔한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실지조사 공무수행 중입니다. 공무수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실지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특조위는 해양수산부의 거부 방침으로 끝내 바지선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바지선 위에는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부력제, 검은색 고무 폰툰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양의 첫 공정인 선수들기를 앞두고 선체 외부에 묶어놨던 부력제가 팽창하며 떨어지면서 일정이 2주 뒤로 연기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현재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좀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지금 계속 승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양수산부가 특조위나 유가족들에게 기술적 결함이 생긴 원인과 차후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조위는 2주 뒤 선수들기 현장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27명이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팽목항과 참사해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